화요 중보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그 자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놀랍게 열어주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늘 아모스서 5장 말씀을 제가 아침에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꽉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법을 주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살 것이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 외에 엉뚱한 것을 찾았던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영역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영역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도회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주님을 찾는 것조차도 하나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름 불러가며 나아갈 수 있는 곳인데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은혜인지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찾을 이때에 저희의 입을 열어 또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찾고 구했던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 주셔서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영역으로 하나님 외에 아버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밝히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 그 부분도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화요 중보기도회에 참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그 심령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며 아버지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지만 마음이 무너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꽁꽁 묶여져 있는 것과 같은 답답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정말로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새롭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 입술을 열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상황이 막혀서 마음은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아도 이 화요 중보기도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붙잡고 계심을 오늘 이 화요 중보기도에 참여하다가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주의 말씀 붙잡고 여전히 엉뚱한 것 구하고 찾는 것 있다면 정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어떤 영역에서는 주님을 전혀 찾고 구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영역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우리의 심령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를 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참여하고 계시죠? 성경책 다 갖고 계실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같이 읽으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본문을 화면으로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화요 중보 기도회에 우리 목사님 김영광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기도 인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작년까지 목회 기획으로 섬기시고 또 금년에는 서울 교구를 신실하게 섬기시고 이제 임마누엘 교회 수서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 담임자로 이제 사역을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화요 중보 기도회에서는 우리 아마 선한 목자 교회 부목사로는 마지막 말씀과 기도 인도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각자의 자리에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으로지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임을 하게 되는데요. 사임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신 우리 화요 중보기도 팀 정말 사랑합니다. 네, 끝까지 아무튼 뭐라도 시켜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면 여러분들께 꼭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아버지의 일을 겪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힘인가를 너무나도 강하게 느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들 너무나도 경험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잘 회복하셔서 지금 댁에서 요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화요 중보 기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노를 끝까지 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앞으로도 기도의 노를 계속해서 저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노를 저으면 상황은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절대 끝나지 않게 됩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책 기도라는 책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기도가 어떤 형편에 와 있는지를 가늠해 보라, 그러면서 권면한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노를 젓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갈 때에 노를 젓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표류하고 어느 풍랑 앞에서 이 배가 뒤집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 속에서도 어둠을 지날 때에도,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가늠하기 힘들지라도 계속해서 기도의 노를 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기도는 노 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표류할 수 있고 침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기도의 노를 계속 저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공동체가 침몰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엄청난 위기 속에 있었지만 기도의 노 젓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의 노를 젓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하루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났어요.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전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풀려난 것이죠. 그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그가 찾아가서 그들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일제히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였어요. 오늘 말씀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들은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제일 먼저 기도했냐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할 때는 교만해지고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은 대주제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때 기도하든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맞습니까? 하나님, 저놈들이 우리 사역 방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놈들 좀 제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해야 맞잖아요. 우리의 기도 대부분이 사실 이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없어주세요. 이 질병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가정의 문제 좀 풀어주세요. 이 기업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이 다 이런 기도 아닙니까?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실 그렇게 기도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달랐어요. 오늘 말씀 29절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문제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한 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했던 유일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너무나도 크고 두렵고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길 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만 하늘의 능력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아버지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있을 때에 저희 옆에 침상에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장로님이 중환자실에 있다가 곧바로 이 병실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이 몸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렇게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니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 권사님이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권사님께서 장로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데 회개 기도하셔. 장로님 옛날에 그렇게 술 먹고 마음대로 살았던 것 그거 회개하셔. 저는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이분이 진짜 아내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니, 어떻게 장로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남편은 진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장로님이 그 이야기 듣고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나니까 그냥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제가 아버지 지난달에 뇌종양 수술을 받으셨는데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철렁철렁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뇌종양 진단을 받았고 의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년 전에 폐암 수술 받으시고 뇌경색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거기다 뇌종양도 있으시고 뇌종양의 이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은 오직 하나였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그게 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가 되었지만 유일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조금 더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 아버지에게도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 보는 눈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머리는 뇌경색으로 인하여 뇌종양 수술해서 하나님 기억은 못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돼도 예수님만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병간호 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우들 중에 병간호 하시는 분들 제가 그 심정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서 늘 며칠을 그렇게 밤을 새고 잠을 잘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강하게 주셨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섬기고 그래서 나중에 후회 없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다만 제가 할 일은 그냥 후회 없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기도 제목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요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믿고 한번 그 기도 제목으로 다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완전히 바꿔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나면 기도 제목이 바뀌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돼요. 오늘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기도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이 뭐죠?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었어요. 단순히 문제가 없어지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이 완전히 앞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기도 응답은 오직 하나였는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그들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에 노를 저었던 그 위험 속에서도 그 죽을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기도에 노를 저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응답은 바로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기도에 노를 저어서 도착한 곳은 바로 주님 그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이 기도했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대로이고 상황은 그대로이고 처지는 형편은 좋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크기 때문에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니까 뚫고 지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문제를 뚫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속장님의 부친이신데 아버지이신데 이분이 이제 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앞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속장님께서 저에게 부탁하기를 오셔서 병원에 가면 이제 신방을 못 받게 될 테니까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목사에게서 이 일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속장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굉장히 완고하시다는 거예요. 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그 집을 향했어요. 근데 집에 들어서서 거실에 들어갔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옆에 보니까 역대 대통령들하고 찍은 사진이 쭉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느꼈어요. 야, 이거 진짜 쉽지 않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자리에 앉았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아무데도 안 갑니다. 전 절대 아무데도 안 갑니다. 딸이 그렇게 사정해서 내가 목사님 한번 오라고는 했지만 난 절대 아무데도 안 갑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불교 신자이고 사실은 자기가 미륵불 자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거 미륵불 자녀에게 복음 전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겠나. 그만큼 이게 상황이 점점 꼬여가고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걱정은 됐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고 왔잖아요. 이분이 이야기하실 때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말씀이 다 끝나신 것 같아서 제가 저도 그러면 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그렇게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후에 저도 모르게 제 의도와 상관없이 그분에게 제가 툭 던진 이야기가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그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근데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접기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깜짝 놀랐을까요? 제가 제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심령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의 십자가 복음이 그 심령을 뚫고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속장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문제보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더 중요하고 그것이 놀라운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가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신앙생활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운 그때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먹을 것 더 있게 해주세요. 좋은 황제 만나서 편한 길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그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면 우리의 삶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시대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1527년에 마틴 루터가 사는 비텐베르크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걸리면 그냥 목숨을 잃게 되는 이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 마틴 루터에게도 피하시라, 이곳을 떠나시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루터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물론 그가 몸이 대단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몸은 굉장히 약했어요. 설교하다가 어지럼증으로 설교를 멈춰야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고 이 심장이 약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하여 몸이 대단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나는 일주일 이상을 죽음의 지옥 속에서 보냈다. 온몸이 고통 속에 있었고 지금도 떨리고 있다. 그 정도로 그의 몸은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와 그는 환자들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다. 약을 조제하여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 청결로 이웃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물론 마틴 루터는 도망가는 사람들을 정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목회자들은 남아있어야 된다. 목회자들은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그들을 위로해줘야 된다.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준비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가 대단히 강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같은 해에 작사한 1527년에 작사한 내주는 강한 성요라는 그 찬양의 가사에 그의 믿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주는 강한 성요는 시편 46편을 토대로 해서 쓴 것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루터가 그렇게 몸이 약해서 쓰러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졌지만 그 사명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기도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너무나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그런 어려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것은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노를 계속해서 저으면 우리는 반드시 도달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 한 분이면 우리에겐 충분해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요청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그곳에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고 능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 최양남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돌아오는 주일 저는 이 교회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수서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곳으로 이제 부임해서 가는데 사실 스물 청년으로 왔다가 이제 제가 마흔이 돼서 이제 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정말 시골 촌놈이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가 이곳에 와서 부목사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진짜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 부어주셨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 부어주셨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무나도 막막한 그 순간에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저에게 있어서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두 가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모두 다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선한 목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사실 이 교회에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있으면서 근 20년을 있으면서 저는 한 번도 이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우가 좋아서 형편이 좋아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날마다 기도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생생한 현장, 물떠온 하인만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현장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 되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간절한 기도 제목, 저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망은 그 교회 안에서 진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 선한 목자교회에서 경험했던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곳에 가서도 진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이 사실 저에게는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뭐가 더 문제가 될 게 있겠어요? 넘어가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만 분명하다면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아니 생각날 때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곳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그리고 선한 목자 교회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에 노젓는 것을 쉬지 않고 그 일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고 모든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들도 하나님 제가 기도에 노젓는 것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노를 젓겠습니다. 결국을 도달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으로 제가 기도의 노를 저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좀 몇 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먼저는 기도의 초점이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눈이 우리에게 온전히 열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다가 교만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분과 형편 따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새로워져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 눈을 열어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형편 따라 기분 따라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오직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눈이 온전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갈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눈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힘이 약해지고 기도의 무릎이 하나님 아주 굽혀지지 않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그 심령 안에 하나님 내 기도에 대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새로운 믿음이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앉았지만 기도가 열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에 대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오늘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차원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세우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그 문제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진짜 바뀌어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기도가 문제 없는 편한 길 구하는 그 기도를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똑같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사명의 길, 주님 따라가는 이 길 더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편한 길이 아니고 주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제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기도가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지나갈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문제 없기를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실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문제없는 편한 길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락한 길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의 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 하나님 아버지 더 잘 갈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편한 길만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문제만을 위해서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 문제를 뛰어넘을 역사하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문제 하나님 아버지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님 이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맡겨있다고 하나님 우리가 절망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의 길 하나님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을 더 잘 갈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문제에 매여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각자의 문제 앞에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의 완전을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을 놀랍게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갈망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는 내 역사가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묵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주의 능력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침몰하고 공동체가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국교회와 우리 선한목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뚫고 지나갈 성령의 능력이 한국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의 노를 적게 하시고 어려움의 때에 오히려 살아계신 주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는 한국교회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국교회와 선한목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동체가 침몰하는 것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그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에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뚫고 지나갈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한목자교회 안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위기 상황을 뚫고 지나가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의 노를 적게 하시고 어려움의 때에 오히려 살아계신 주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하나님 여러가지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해답이 오직 주님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해답이고 우리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 그 능력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연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러 가지 예배 연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뚫고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상황의 문제도 아니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갈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편과 처지에 따라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대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노적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의 노적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노를 계속해서 저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더 놀랍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부흥의 역사, 진짜 부흥을 갈망하는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현장,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안에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소서. 오 주님 기름.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속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공동체였습니다. 도무지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때에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그들이 찾아간 곳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정말 눈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선원목자교회 우리 교회 안에 속회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속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에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속회, 그런 선원목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위기의 때에 하나님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진짜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달려갔던 하나님 그곳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해 주었던 그곳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에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면 이길 힘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서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에서 경험하는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회 안에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일 먼저 서요. 하나님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 그런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대회를 베풀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 부흥의 역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속회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까지 진짜 하나 되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 나며 하나님 아버지의 통한 심령이 있을 때에도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고 다시 살아날 힘이 있고 하나님 다시 시작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부어지는 하나님 그런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가 하나님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의 현장 하나님 놀랍게 보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회가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 살고 살려내는 역사를 그곳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속회가 완전히 새로워져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부흥의 얘기를 나누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그들의 심령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 부흥의 역사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하소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충만하게 주께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우리 시간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9절 30절 말씀이 그대로 선교사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그대로 선교사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의 여러 가지 공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고 물의 위협이 있고 불의 위험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해치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혼자 서 있는 것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서 있으며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사님들의 하나님 아버지 사역의 현장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역의 현장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 놀랍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왕 되시고 주인 되시니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주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사님들 모든 심령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함께 기도할 자를 붙여주십시오. 함께 눈물로 기도할 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현장에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자들을 붙여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함께 눈물로 기도할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광으로 위하여 그들이 사명의 길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연합 하나님 기도의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일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놀랍게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 이름이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풍조가 완전히 사라지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풍조가 완전히 사라지길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동성애 합법화하려는 차별금지법 정기국회에 상정하려는 여러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도가 완전히 무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풍조들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나라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풍조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동성애 합법화하려는 차별금지법 하나님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모든 시도가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무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풍조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적하는 모든 움직임들이 하나님 밝히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는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존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얼마나 악한 길을 꾸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
그들의 움직임 가운데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그들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밝게 드러내신 분이 주님이시니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십시오. 예 주님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밝게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눈만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라보는 그리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복권을 모은 사람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복권이 모든 사람들이 복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왕이 되어 이 나라의 민족이 자신을 믿으시고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위정자들을 주님 곳곳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모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 진짜 사모하며 갈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달려가는 하나님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보고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게 축하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놀라운 주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어 옳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어 옳스럽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일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짜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죄에 무너지는 것도 온갖 유혹에 무너지는 것도 그들이 삶의 절망 가운데 삶을 포기하는 이유도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도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세상에 사로잡혀 하나님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죄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을 포기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들에게 유일한 답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알고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충만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으시는 놀라운 내 역사 하나님 아버지 그 현장 가운데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아는 지식만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알고 하나님 사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몰라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가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역사 하나님 갈망하고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주님 이름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시는 은혜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강같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이름 부어주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남대의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일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한 번 더 기도할 마음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각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안수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너무나도 많지만 제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나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각자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의 임재가 필요하고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머리에 친히 안수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어주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새로워지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안에 놀라운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밝혀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는 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불하겠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때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그곳에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품고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자막에 나가는 갈렙교회부터 자막으로 나갈 텐데 오늘 30절 말씀에 병을 낫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가족을 품고 기도합니다. 이름 하나하나 올려드릴 때마다 그 병이 치유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갈릿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공춘성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대장암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가 하나님 그곳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곳에 전이된 것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로수권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십시오. 췌장암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 잘 받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치유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환에 하나님 아버지 깨끗해는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석동구 권사님 허리 수술, 하나님 심장의 암 제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후유증 없이 완전히 치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실 손도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범승 집사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생명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민정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자매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소서. 고액회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질환 가운데 주님께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주와 어린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백혈병 4kg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종환, 하나님 아버지 전립선한 4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암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완전한 치유를 주소서. 이한지 산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전해빈 학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선희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박기란 집사님 갑상선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주소서. 하나님 이승명,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경희 원사님 부처님 부친을 주님께 맡기는 하나님 아버지 심장도 좋지 않은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세웅 장로님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모든 마비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그곳에서 경험되어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뇌병 하나님 아버지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점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홍정훈 권사님 부친 홍성호,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원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세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치유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김명필,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주소서. 박정원 집사님을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양유정 어린이를 주님께서 회복해 주소서. 이종국 집사님을 만져주시고 좋아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이름을 기억하소서. 완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상철 집사님, 한성진 집사님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김은수, 하나님 아버지 나유정 성도를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명호 집사님을 하나님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화정 원사님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민 집사님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허문인 집사님, 홍윤진 집사님을 만져주소서. 영희 원사님을 만져주소서. 권일 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소서. 오성호 원사님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주 원사 하나님 만져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만에 낳는 것처럼 하나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민희 성도님을 만지소서. 정지원 하나님 성도님을 주님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이종상 이경화 예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심령마다 육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고 이종호 사님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영민 성도님을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을 얹고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하나님 놀랍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이 일에 오직 주님이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주권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오직 주님께 있으니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놀랍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갈망합니다. 교육자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일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각자 처소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갈망하며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있든 상관없이 기도의 노를 계속해서 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더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침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를 뚫고 지나갈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안 돼서 끙끙거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심령 안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심령 안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침체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 다시 영적인 충만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경험한 그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속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사 날마다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주님이 하나님 그 가운데 문제를 풀어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현장은 너무나도 약하고 하나님 쓰러질 때도 많지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은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흠양하셔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 주님,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열방이 새롭게 되고 이 나라의 민족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몸을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환부에 주님 손을 얹어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기도한 모든 기도자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 충만함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